땡큐. 자, 오늘은 토탈리 업그레이드 배틀 시뮬레이터,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정말 오랜만에 또 찾아왔고요. 자, 이 병맛전쟁 게임 이제 유닛 제작 시스템도 추가된 지 꽤 됐잖아요. 와, 이게 허기허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무려 병맛전쟁에도 허기허기가 등장했습니다. 빠라밤 빠바바밤 빠밤. 뭔가 약간 애가 생기다 만 느낌이냐 어째. 근데 이거 털의 질감적인 표현이나 이 땡그란 눈 그리고 엄청난 이빨까지 그래도 나름 허기허기 느낌나게 구현은 해놨네요. 오늘은 이 허기허기 병맛전쟁에서 한번 배틀 한번 떠봅시다. 아, 그리고 무려 이 병맛전쟁에서 하비 플레이타임 챕터 1을 직접 플레이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해? 야, 이거 제가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추가된 것 같다. 섀도우 워커는 또 뭐야? 어? 자, 허기랑 한번 맞짱 떠봅시다. 뚱뚱뚱. 오호호호호. 오호, 독에 걸려도. 어? 잠깐만, 공포 걸린 것 같은데? 허기 겁나 쎄! 쫙! 뚜아! 야, 얘 체력이 얼마나 되려나? 얘는 약간 악마 쪽 팩션인데 뭐 이것저것 막 난리네요. 어이구, 얘 또 왜 여기 떨어져 있죠? 자, 둘이 감동적인 상봉을 합니다. 뻥! 오우, 야, 센데? 생각보다? 어, 그리고 또 다른 허기허기가 있는데, 아니 얘는 뭐 허기원씨가 아니라 그냥 할로윈 파티 복장인 줄 알았네. 100원짜리 또 겁나 약하거든요. 엘리멘탈 팩션 원소 진영에 원소 영웅들을 데려왔습니다. 어, 얘는 바람, 얘는 물, 불, 땅, 사속성 마법사들 한번 만나보죠. 오, 겁나 화려해. 이거 허기허기들 손쉽게 짭기허기들 쩔려 나갑니다. 샤. 짭기허기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진통을 불러와야겠어요. 어, 근데 이거 같은 애인데 가격이 다른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한번 맞짱 떠볼까? 허기허기가 더블! 허기허기 vs 4영웅들 붙어봅시다. 출격! 바람 날려주고! 오, 얼음, 불, 땅! 터지고! 우와! 이 4영웅들이 함께 콜라보 어택하니까 오! 앞에 먼저 몸빵 세우는 허기허기 얼어붙었고요. 오, 날라가고. 야, 이거 세긴 셀텐데 숨을 못쉬네. 앞으로 가질 못해. 안되겠어요, 여친한테 일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쫄따구들까지 몸빵을 좀 세워가지고, 자,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애가 있는 사이에 이거 공격만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 가자. 제발. 아우! 야, 이거 사용원들 이거 개사기 아니야? 대부분인데요 이거? 이 자식! 핵소파스카 캣! 일단 걸리면 다구리야, 다구리! 땅땅땅땅땅! 오, 잠깐만. 사용웅이라고 해도 역시 다구리는 장사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오! 얘 화려하다, 얘. 표창도 날리고 구석에 내몰린 바람 영웅. 오지마! 아! 아, 그리고 좀 검색을 해보다가 괴상한 그런 유닛들이 보여서 가져와 봤는데, 오, 얘 태양의 뭐 왕인가? 이건 뭐야? 어? 오징어 해적이네요? 플로팅 레이저는 이건 뭐야? 우와, 야, 이거 초대형 유닛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군요. 오, 태양의 신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서 불 화살이 엄청나게 날라오고, 해적은 총을 발사합니다. 이거 UFO, 얘는 뭐야? 뭘 공격하는 거야? 뭘로 공격하는 거야? 레이저인가? 아, 레이저를 날리네. 오! 멋있어! 하늘에서 융단 폭격을 내리네? 간지다. 우리 허기허기가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네. 허기 부대 vs 태양의 신. 자, 원거리 공격도 되거든요, 얘는. 빠바바방, 빠바바방. 와!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저 공간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구나. 근데 허기 여기 좀 세거든요.
불변의 진리. 가골에는 장사가 없다. 정신 나간 곰탱이. 야, 아파요. 때리지 마. 봐.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미사일 마구마구 쏴지겠고요. 안 돼, 곰탱이 털렸어. 어, 그가 다가온다. 어우. 우리 애들 괴롭히지 마라, 이 자식아. 오, 몸빵 센데. 비행기가 세계 최강이었나? 피가 안 나는데 쪼예? 하늘이라서 공격이 안 낫는 거구나. 막강합니다, 허기허기. 자, 이번엔 허기와 키시미시 콜라보! 악마 대 악마 대결로 한번 가보자. 악마 진영이요, 가르. 암살자들 같은데요, 얘는? 어? 야! 이것이 사랑의 힘인가? 자, 그러면 짭 중에서 진통을 가립시다. 허기허기 허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뭐 비스무리하네. 가자! 얘는 흡사 거의 뭐 복서예요, 복서. 간다! 때리고 있는 게 좀 약간 한 대 크게 맞을 것 같은데. 우이씨. 우와. 자, 다음은 이 병맛 전쟁에서 하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을 한번 즐겨볼게요. 오, 주인공인데 짜짜짜짜짜. TV가 어딨어요? 야, 진짜 TV가 있네. 이거 딱 보아하니까 아, 주인공이 이제 그래팩을 얻기 위해 그래팩 사용법을 배우고 그래팩을 얻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야, 갑니다. 냥냥냥냐. 왜 안 켜져 이거? TV를 격하게 크는 키는 냅죠 이거. 켜질 생각을 안 해. 아유, 진짜. 역시 기계는 폐하제 맛이야. 어? 오! 아, 그래팩 얻으러 가는 거구나. 내놔! 빨리! 잠깐만. 떨어질 것 같은데. 대충 뭔 장면인지는 알겠어요. 오, 그래팩 얻었어. 다음은 뭐죠? 픽업 4 큐브. 4개의 큐브를 얻으세요. 아, 이거 그거네. 공장에서 4개 뿌려져 있는 그 큐브들 찾아가지고 이제 빨간색 그래팩까지 얻는 그 장면이잖아요. 저 멀리 뭔가 보이는데 저건가요, 설마? 이거 맞네. 에이씨. 오케이, 초록색 한 개 획득. 오, 여기도 있다. 노란색. 이 아니, 병맛 전쟁에서 요 정도 퀄리티면은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오. 나와. 나머지 한 개가 안 보인다. 오, 찾았다. 마지막 파란색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자식. 따세이. 어, 캣비면 그거잖아요. 꿀벌 고양이. 우와. 보스로 등장하나요? 왕. 아자. 탓. 오, 캣비. 오.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래픽 다 얻어가지고 순식간에 뚜껑 해버린 모습. 대망의 허기허기. 허기허기 직접 만나나요? 어딨어? 플레이. 어라? 진짜 쫓아오는구나, 이거. 야, 이거 그거네. 콤포구에서 허기허기한테 쫓기는 신이잖아.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공포 게임이야. 야, 오지 마. 아우.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너 설마 내려오냐? 내가 여기까지 몰라. 아야야, 진짜 앞에 있다. 오. 야, 움직여. 아, 안 돼. 아. 야, 너무 센데. 잡아먹힌다! 야! 아냐! 오야, 이거 진짜 실제로 쫓기는 느낌 나가지고 나 너무 무서운데요? 야! 도망쳐! 어디? 야, 이거 진짜 그 화풍에서 쫓아오는 느낌 나잖아요, 이거. 안 돼! 왼쪽 파랑이로도 맞고 빨강이로도 맞고 골고루 한번 맞아봐요, 허기허기씨. 우리 허기원씨 맴매 한번 세게 한번 맞아볼테요. 야, 얘 낑겼다. 야, 이러면 그냥 패기면 되겠네. 뚜시다시. 오케이. 아, 및 파피. 파피 만나는 시즌이잖아요. You open my case. 야, 네, 네가 내 케이스 열었지, 자식아. 누가 열래 맘대로. 아, 약한 놈이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인마. 너같이 약골은 필요 없다고! 네가 구해달라고 해서 왔잖아, 이 자식아! 하피는 그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뛰어!